일을 날일자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받아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밀지 않고 이번엔 이렇게 날일자 나오겠다는 뜻이죠. 여기 나와 끊는 것을 요 수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건너붙이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있거나 늘거나 학계 입장에선 좀 많이 까다로울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를 찌르라고 하네요. 늘면 계속 몰아붙이는 건가요? 여기를 늘면은 쉬우나요? 여기를 날일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 붙이는 게 있음에도 지금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자리가 아, 네. 백이 껄끄럽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찔렸기 때문에 안형도 사라졌고 그렇죠. 두 집이 네. 자체에서 두 집 만들기는 아주 힘든 일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바둑은. 그동안 뒀던 것은 사라졌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리인데요. 자, 몰아붙입니다. 서련준 선수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요. 느낌적인 느낌의 소위 말하는 육감이라고 하는 승부호흡이 네. 나는 건가요? 지금은 여기를 네. 뒀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이쪽으로 손을 돌릴 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 네. 둬야 되는데 서련준 육단은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이 선택지가 하나 있기는 한데 괜찮긴 괜찮은 겁니까? 이 백돌 여섯 점은? 예, 역시 네. 선택이 없어요. 예. 네. 자, 문제는 그 자리를 흑은 대충 선수로 해결을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손실을 입었지만 포인트는 여기죠. 이 자리를 둘 수 있으면 여기서 아마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흑이든 네. 백이든 이쪽에서는 누군가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막상 여기가 정리가 되면 둘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바둑이 거의 다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후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조치훈 구단 얘기를 뜬금없이 했냐면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바둑 두다가 본인이 자꾸 머리를 자꾸 막 쥐어뜯 괴롭히고 하다가 네. 바둑판에 뭐가 많이 떨어지니까 보고 이거 정리하다 시간패 당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해프닝 얘기하다가 해프닝 시리즈가 한 30번 정도 있거든요. 조치훈 네. 구단이. 그래서 아까 서련준 육단이 여기 뒀어요라고 네. 이렇게 알려준 게 이제 그 약간 매너 더하기 해프닝을 방어하기 방지하기 그렇습니다. 조치훈 구단하고 조은영 구단하고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이벤트 대국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도 또 시간패를 당했어요. 아, 네, 네. 근데 물론 뭐 세계대회나 공식 대회는 당연히 시간패가 되면 당연히 이제 예, 그래야 되지만 칼같이 해야 되지만 네. 이벤트에 또 영웅들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유저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를 왜 시간패를 시키느냐?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랬던 그렇죠. 기억도 납니다. 어떻게 보면 친선 대국이기 때문에 네. 승부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건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 일이었죠. 자,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 늘면은 끼워 있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을 빼나요? 백은 받아야죠. 네. 근데 이렇게 두면 이게 단수처 차단이 남아있고 이쪽을 둔다면은 이렇게 늘어서 이건 또 괜찮거든요. 흑이. 그러면 백이 또 크게 한 게 없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백은 이쪽을 잇고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를 잡으면은 백도 깔끔하게 타개가 되고요. 네. 이쪽을 이으면은 이걸 단수치고 여기를 다시 한번 젖히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를 치면은
있고 나서 우선은 선수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잘하면 손빼도 살아있으면 이건 손빼고 살면은 이거는 흑도 충격인데요. 흑집은 많이 지워졌고요. 아예 없죠? 네. 백이 다 살아버리면은 집이 아예 없어요. 방금 이것도 백이 만약에 손을 빼고 살면은 만약에 살았다고 치고요. 네. 흑이 우상기를 두려면 호구 친다던가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백이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집 스무 집 채 안 되죠. 좌우에 흑집 합쳐야 25집. 뭔가 집균형으로는 자세히 세보진 않았지만 집균형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손 빼는 거 생각해보고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겁니다. 아, 귀를 잡습니다. 야, 이거는, 백도 승부로 갑니다. 이거는 진짜 모든 걸 다 걸었죠. 이제는 네. 중앙 살면 내가 이겼고 잡히면 당연히 흑이 이기지만 이창석 육단 머릿속에는 이게 잡힐 리가 있느냐 이거죠. 인공지능은 너 잘못 생각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보강을 했으면은 인공지능 이야기는 우상기 잡은 거로 이렇게 이어서 보강을 했으면은 우상의 백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씌웠기 때문에 찌르는 교환을 안 하고 씌웠어요. 그렇죠. 이거를 찌르고 나서 했어야 안형이 더 없어지는 건데 이 교환을 게을리 했더니 지금 백 쪽으로 또 살짝 기울었거든요. 찔렀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찌르고 나서 넣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네. 차단하는 게 백의 안형을 훨씬 더 없앨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흑이 이 돌을 못 잡았을 때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간단해요. 잡으면 승부. 네. 지금 우상기까지도 백이 흑집을 초토화를 시켰기 때문에 잡으면 흑승 살면 백승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간명해졌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탄력이 좋은 게 이런 자리도 거의 늦거든요. 중앙에서 선수 한 집 남은 하변 입구자면 거의 살아 있죠. 설마 네. 이거 엊그저께 그 신민준 바둑처럼 집이 안 나는 그런 그런 일은 없는 형태이죠. 거의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앙에서 선수 한 집 만들면 이창석 6단 승. 잡히면 뭐 볼 것도 없고요. 잡으면 당연히 흑이 이겼죠. 탄력은 뭔가 사는 탄력 같은데 이런 데 붙이고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되면 뭔가 탄력이 대단히 좋아 보여가지고요. 이거는 거의 어지간하면 살겠죠. 잡히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만 되면. 이게 원래 공격을 통해서 반대쪽에서 좀 이득을 취하면 뭔가 개가가 되고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이 바둑은 집균형이 좀 무너진 상태라 약간 이득 보는 정도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급소예요? 잘 안 떠오르는 자리인데 아 다음에 또 젖혔을 때 집 모양이 네.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네요. 일리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어디 두면은 여기 두면 선수로 한 집이 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하변에 입구점은 한 집이 나니까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자리 뛰면 여기서 또 한 집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야,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네요. 저는 반대로 흑은 이런 자리를 빨리 들어가라는 그렇네요. 예, 그런 네. 예, 이렇게 파워하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야, 이 자리는 근데 사람이 둘 수 있습니까? 오히려 초심자 여러분들은 쉽게 둘 수 있는 자리 같기는 한데 네. 초일류들한테는 네.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좁은 곳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설현준 육단은 이거 살려주면 그냥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똑같 비슷한데요. 여기 두면은 이거 두면은 살 수 있는 살 것 같아요. 예, 궁도가 모양새가 사는 모양새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못 둘 것 같아요. 예, 여기 두면은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네. 중앙 쪽에서 집 모양을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사는 수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살으라고 한다면 사는 수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지금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3.8집 우세하다. 네. 대국자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얼만큼 우세한지. 그렇죠. 그런 물론 실력도 당연히 엄청 제일 중요한 점이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일단 시간. 서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겠고요. 3분에 이 대마 상전이 걸렸는데 3분 안에 정확하게 둔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네. 일이죠. 지금 힐끗 봤어요. 지금 초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세를 떠나서 이제 두 선수가 흔들릴 때가 왔습니다. 일단 따내는 것까지는 선수라고 봐야 돼요. 여기가 단수 치고 이으면 거의 뭔가가 있는 자리죠.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네. 자체로 끊기는 형태 같습니다. 이게 여기 잡혀서 안 되는 거고요. 받아야 돼요 일단. 뭐 이쪽을 늘든 이쪽을 늘든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쪽으로 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좀 나아 네. 보이니까요. 그 부근의 집 모양을 없애고자 위로 늘었고요. 이제는 여기 얘기까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여기를 두면 확실히 살긴 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이야기는.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두기 힘든 자리예요. 그냥 입구자 두기 힘든 자리예요. 네. 여기 막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가장 지금 괜찮은 수들이 사람이 참 두기 까다로운 데이기 때문에 어딜 둘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둘 다 좀 둔탁해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람이 둘 수 있는 수법이에요. 네. 자, 아직은 완벽한 한 집은 없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집 모양이 지금 있는 건데요. 그렇죠. 하변 입구자 하면 집이고 여길 두면 또 집이고 이쪽 언저리를 두면 또 집이고요. 네. 이거로 살았다라고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또 당장 함부로 막 잡으러 가긴 조금 어렵고요. 지금 여길 늘으라고 하는데요. 일단 불리한 대로 긴 호흡으로 가려면 늘어야 된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